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짱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이번 분은 이제 우리 품위당 오신 지는 역시나 4개월 정도 우리가 뭐 지난 4월 말에 저기 열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열심히 소리하셨던 분 중에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시고 지금은 이제 명예롭게 아주 그 멋진 삶을 즐기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소리하고 춤을 찾아서 나비처럼 그냥 너무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니셔서 부럽기도 해요. 우리 유화 임영자님의 신청과 따라간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청이 일어서며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하지 가고 집으로 돌아오니 선인들은 재촉하고 부친은 뛰고 우니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동이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리는 조마자락을 거둠 거둠 걷어안고 피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색 모두가 사무친다 엎어지면 넘어지며 천방지축 따라갈지 바라보며 잘한다 이진 사댁 차근하가 좋아요 작년 5월 아노나르 행도 따고 노던 길을 잘한다 네가 행여 잊었느냐 그렇지 작년 칠성야 함께 결겨졌더니 이제는 할 일 없다 상침질 수놓기를 네가 함투하잖냐 너희는 양친이 구조너니 모시고 잘 이끌어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수라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잘한다 동리 남녀도 눈이 부끄 모두 울고 하나님이 아옵신지 백일은 어디 가고 어머니 나오여 청산도 찡근한 듯 초목도 눈물 짓듯 휘느라 곱든 꽃이 울고저 빛을 잃고 잘한다. 준전한
정어여 백반 재송하는 중어 문노라 적꾀꼬리 뉘럴리 별하였는지 어느 성지 졸고 떡밥그 두 견이 난 귀척도 귀척도 부랴 이라 가지오 앉아 울 것만은 밥을 받고 팔린 몸이 내가 어찌 돌아오리 우리 아주 그 유화 이명자님께서는 한양숙류 살풀이춤까지 지금 배우고 계시는 멋쟁이십니다.